왜 이러지? 잠시만요. 저는 이게 송출화면으로만 봐서, 제 대시보드가 안 끊겨서 안 끊기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아닌데? 뭐지? 역시 외국 사이트. 역시. 아마 근데 이게 또 얘네가 그런 게 있더라고. 새로 고치면은 괜찮던 거. 대시보드는 일단은 제 화면에서는 안 떠서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아, 이놈의 컴. 이놈의 사이트가. 이거, 왜 싸워, 얘네랑. 이거 돌리고 시켜야죠. 건명 하나 정도면 뭐. 징탐이랑 도적. 음식 많이 부족하다. 얘네가 여기서 지금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이네? 몇 명이야? 400명이고, 한 2,000명 들어갔겠죠? 뺏기겠네요. 잡아줍니다. 내 이름은 이거다. 알지? 일단 잡아줍니다. 이게 사우스 코리아로 돼 있으니까. 이게 트위치 진짜 사이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서버 설정이 잘못 가면은, 잡다가 잘못 가면은 끊긴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되시니까 아마 트위치 문제 같아요. 네. 다른 분들 방송은 안 끊기나요? 나만 끊기, 나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얘네 왜저 달려들었어? 가죠. 제국 일단 깎아줍니다. 살아야 되니까. 뭔 소리야, 먹고. 좋아. 그냥 이기겠죠, 설마. 병사 수가 있는데. 예, 정예병이기 때문에 이길 거예요. 검투사가 있네? 이야, 검투사. 레벨 60짜리죠? 1번 병종으로 양성된 레벨 61 방어력이 낮습니다. 대신 아주 강하죠. 공격력이라던가 숙련도라던가 정말 높아요. 빠르죠? 보다시피. 빠르는데 하는 것도 없고. 17. 내가 한 30킬 하면은 하나에 갈 텐데. 어디서 쏘는 거야? 이리 와봐, 일단 잡고. 기병 잡으면 크죠? 야, 좋아. 얘 누구야? 이상한 애를 잡았네? 경험치, 스크롤바 올라가는 게. 어머, 그렇게 나오시겠다. 자, 교환비 앱도적이야. 알아, 잡아. 몰라. 우선 저는 저 설정 좀 보겠습니다. 설정. 이게 아마 왜 이래. 방송 설정을 바꾼 건 없어서 어제 방송 이후로. 잡았니? 풀어줍니다. 네. 내가 먼저 시비 걸어서 붙은 다음에 풀어줬는데 침을 떠가 오르는 마조키스트 같은 성격을 가졌네요.
먹어주고요. 잠깐만. 비교했어. 이렇게 된 경우 지금 2200이 있는데 절대 못 먹죠. 제가 합류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숫자는 버립니다. 아쉽구만 가죠. 선수주 가야 되고. 왔다 왔다. 6000원 왔다. 일주일은 더 버티겠네. 6000원이면 내놔. 팔고. 아니야, 너무 많이 팔았어. 너무 많이 팔았어. 형이랑 말은 최소하고 음식 삽니다. 방어구 이렇게 팔아주죠. 이러면은 한 3주 버티겠네. 부대 강탈자, 성전 강탈자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아, 14명. 많은 건 아니네요. 내 기분이 좋을 뿐 많진 않네요. 성전 암습자 11명. 암습자 11명 크다. 이러면은 괜찮죠? 메테나임. 중대장 드디어 나왔네. 중대장. 이미 있었구나 하나. 결사단원. 궁금하다. 능력치 궁금하다. 우선 얘부터. 가성비 갑이라 그런 코브라. 나쁘지 않아요. 기병인데 저 정도면 렌즈 차징이 있으니까 렌즈를 쓰겠죠. 8777450. 좋은데 일반 병종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네요. 여기서 한 번 더 강해진다는 게 매력이죠. 결사대원 궁금하다. 결사대 40에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못 볼 것 같지만. 야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병사 좀 있을 때 신갈이라 쳐야 되나? 포위됐어 신갈이? 아 파이어즈베인이 잘했어. 웬일이야? 망했어. 이럴 때는 찌그러져야 돼요. 최대한 찌그러져 있다가. 이미 지나갔니? 아니네. 최대한 찌그러졌다가. 지금 쟤네가 갑니다. 얘를 따라가는 건지. 얘 따라가는 거네. 150명. 좋아. 나쁘지 않아. 150명을 바로 빼줄 수 있어요. 설마 공성탑이겠어? 사다리죠? 4시간인데 4시간이면은 갑니다. 뺏어. 바로 뺏어. 이거 뺏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다 지켰으니까 지킬 거는. 또 이런 구조세요? 그지 같은 구조네. 팀 왜 이렇게 센 거야? 이리와. 돌진해 그냥. 몰라. 딜 좀 봐. 일단 갑니다. 좋아. 딜이고 나머지고. 사다리 3개 다 못 쓰겠다. 한쪽 치우쳐서. 3개를 쓰는 게 중요한 건데. 쓰겠는데? 2개 쓰죠, 일단. 걸로 모이지 마세요. 들어간다. 여기가 비교적 옅어져 있네요. 중간에 없으니까. 그렇지도 않구만. 알아서 밀어. 뺏기만 하면 돼. 150의 병사가 본대에서 빠진 거면은 조금씩 끊어서 나온 거면은 150 먹어주는 크죠, 또. 2000이랑 1700. 먼저 포위가 들어간 게 신갈이니까 신갈 쪽에 수비가 갈 수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파이어즈맨이 한번 뺏으면 신갈 다시 뺏을 확률도 있고. 근데 이렇게 도시를 다 뺏어도 본전이야? 본전도 안 되네. 성이 뺏겼으니까. 그림자 군단 백인대장?
어우 왜 이렇게 죽니 얘들아? 뭐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여기 들어오네 갑자기? 여긴 열었으니까 일로 안 와도 되죠. 어우 이겼네요. 이겼네요. 벽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돼요. 어 이긴 게 맞나? 아 이겼죠. 네 수고했기 때문에. 아 네 회전해서 하고 있어요. 네 코브라도 있고. 코브라 양손이네. 양손이면은 딜 바뀌죠. 아 되게 병사 지도 되게 좋다. 백인 군단 백인 대장 몇 명이요? 아 그래도 우리 부대한테 안 되지. 우리 짬뽕 부대한테는. 또 영상 녹화를 안 끊었네. 백인대장, 어 백인대장 약하다. 레벨은 드럽게 높은데 쓰레기네. 얍. 어우 야 거기서 맞춰 그거를? 오, 예. 투창 머리에 맞고 저렇게 잘 싸운 거야? 야, 이렇게 방어하게 강력한 성을 뺏기다니. 하긴 뭐 2000이었으니까 할 말 없다. 600대 2000이었는데 뭐 4명씩 잡아야 되는데 한 명당. 펜도르 패치요? 그거 폰트를 따로 받아주시면 돼요. 네. 폰트, 아마, 폰트, 어디서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카페 같은데, 공식 카페 같은데 가서 폰트 치면은, 폰트 나오는 그거 받아주시면은, 제도 뜹니다. 따로 안 받아주면 안 떠요. 저도 이거, 펜도르 안 뜨더라고요. 어, 얘는, 네, 살려두죠. 네, 보내주죠. 명예를 위해. 네, 펜도르 폰트 따로 있어요. 안 받아주면은 글씨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냥 카페에다가 폰트 치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아마 펜도르 폰트 치면 나오나? 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오! 웬일로 흑색 그리버 이렇게? 아우 신발 괜찮은 거 떴는데? 아 제국 애들이 좋은 거 많이 주네. 토벌을 요구한다. 지킬 거 많으니까 요구하죠. 이제 나도 뭔가 있어야 돼. 제가 컴알못이라 처음에 폰트 보고 아 이게 뭐 받아야 되는 건가 그냥 하지 말까 하는데 그냥 글씨 추가되는 거더라고요. 옛날에 학생 때. 폰트를 평소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그림판 같은 걸로 제 거 뭐 마크 같은 거 만들 때 쓸만하더라고요. 뭐 있으면 좋더라고요. 의외로 검병 공사 창병 나한테 달라 그랬는데 지금 난민들 6명 넣는 거야? 나 내가 달라 그랬다고? 뭐야 뭐야 뭔 일이야. 난민 난민 가. 아! 뒤졌어. 이리와. 아 저도 그렇게 직접 넣었어요. 저도 넣었습니다. 저도 넣었습니다. 요즘 진짜 뭐 되게 잘 냈는 것 같아요. 스카이림 모드도 그렇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되고. 그래도 한글 패치 같은 거는 펜돌도 그렇고 스크림도 그렇고 한글 패치는 직접 폴더 들어가서 하니까 전 오히려 전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폴더 들어가서 하는 게 안 했어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뭔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찝찝하니까 오히려 제가 그게 나아요. 선수집 가서 이제 내 땅이 될 거니까. 어 무장 3-4명 좋지. 9명이나? 어 좋지. 알리샤 왜 자꾸 알짱거리냐? 가라. 조금 세 보인다? 아니야. 저런 건 다 마수야. 원래 예쁜 애들이 세거든요, 이 게임에서. 어, 근데 되게 많이 뺏었다. 아니네. 어, 큰일 났는데? 아, 횡단 같은 건 내비두고. 어, 대체 뭘 어쩌려고. 아, 포위했구나, 아시코만을. 아시코만 몇 명 있니, 지금? 왜 이걸 포위했어?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또 애들? 아 진짜 시간 잘 죽인다 얘네. 신가를 먹으라고 신가를. 찐따들아 신가를 먹어. 내 거야. 니들이 안 먹으면 내 거지. 오! 오! 그럼 포위하다가 지금 잠깐만 그럼 포위하다가 일단 이거 먹고 보죠. 네, 일단 먹고 보겠습니다. 먹고 봐도 늦지 않으니까요. 먹고 볼게요. 지금 포위 저거 하다 아시코만 안 뺏긴 상태로 된 거면은 대박이죠. 그럼 쟤네가 지금 자기 목구멍에다 칼을 쑤셔 넣은 거죠. 한심하게. 이 정도 털렸으면은 동명 맺고 싶겠다. 이해합니다. 또 막다른 길이야? 쟤 왜 이래? 아, 또 한 두 개 정도 치우쳐 올 테니까 먼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파멸의 인도주 잘 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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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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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때린다, 얘는. 나무꾼인가? 아 이거 뭐 너 빨라 속도가 다. 이거 자동 막기 안 했으면 진짜 쪽도 못 썼겠다. 위치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냥 살려야 되나? 어 뭐니 너? 바보니? 아 뭐야 뭐야 잡아주고요. 오야 이거,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스치면 안돼 스치면 안돼. 쳐도 가는거야 조심해야돼요. 어 안전해 안전해. 그래도 병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수비병사가 그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강변사들 이렇게 쉽게? 좋아요. 보상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토바만 있으면 돼. 토바를 내가 지키겠어. 좋아요. 어리 아쉽구만. 뺏긴 상태로 지금 동맹. 잠깐만 닐타로도 뺏겼어? 아니 근데 동맹을 했다고? 미친놈인가봐 진짜. 진짜 그감이다. 이거 한 뺏긴 다음에 복구하려면 더 오래 걸리는데 차라리 전쟁 그냥 하지. 내가 지금 신갈 안 뺏었으면 이제 완공 없는 거였네? 굉장하다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뭘 뺏어야 되는 거야?
일단 신갈은 니들이 알아서 먹고. 이거 뭐야? 이거 잡아줍니다. 왕이냐 설마? 볼주먹이 이렇게 세진 거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두 배 차이라서 질 것 같은데? 교환해주죠. 질 것 같으면 교환이지. 여기서 녹화 한번 끊어주겠습니다.